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꽃 라넌큘러스, 신소득 화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동계 재배를 위한 관리기술 현장 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는 지난 3일 상주시 이안면 라넌큘러스 재배 농가에서 정식 시 지온 관리를 위한 피복제 선발 연구 중간평가회를 열었습니다. 라넌큘러스는 동계 출하를 위해 8월 중순 정식해야 하는데 높은 지온으로 구근 부패나 활착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미화훼연구소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정식 시 지온 관리를 위한 피복제 선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중간평가 결과 배색비닐과 부직포, 완겨, 고밀도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식 초기 고온기 지온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부직포가 다른 피복제에 비해 1도에서 7.8도 낮았으며 초기 활착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피복제 처리별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수확량 차이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고품질의 라넌큘러스 생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을 경쟁력 있는 농산업으로 육성하고 강한 경북농업 실현을 위한 산학연 협력단과 수출농업기술지원단 평가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사과, 잡곡 등 4개 지역 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단과 포도, 복숭아 등 5개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전문위원과 회원 농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평가는 사업 단계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사업별 계획과 운영, 농가 소득 향상 등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경북 산학연 협력단과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지역 특화 작목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 연구 지도 공무원, 농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 애로 기술을 조기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5일 군위에서 경상북도 사회지연합회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학습 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농촌의 올바른 가치 인식과 농업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사회지연합회 신입 회원과 도시군 회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회지 역사와 이념에 관한 본부 회장의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성공 스토리 강의와 신입 회원 자기소개, 활동 방향 정립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도 단합 활동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시군별 정보 교류, 체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최기현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업 발전에 힘써주길 당부하며 농촌 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6일 중국 온남성 농업과학원과 영상회의를 통해 고추 신품종 육성 및 현지 적응성 검정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의성 유기농업연구소는 지난 5일과 6일 청송 의성 유기농 사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상품성과 병해충 방제력 등 현장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5일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돌발 병해 발생 영향 요인 조사 협의회를 열고 고추 탄저병 발생 현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연합회 이진희 회장이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0년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서 농촌 여성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